궁금한 건 못 참다.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. 플레이어스 가이드. 시작하겠습니다. 연주자의 퍼포먼스에 힘을 더하고 영감을 채워줄 최신 스펙으로 무장한 펜더 플레이어 2 시리즈는 펜더의 아이코닉한 사운드와 스타일을 겸비하고 있습니다. 오늘부터 3시간에 걸쳐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보다 강력해진 모습으로 돌아온 펜더 플레이어 2 시리즈와 합리적인 가격과 뛰어난 성능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펜더 플레이어 시리즈를 비교해 볼 예정입니다.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스트라토캐스터 모델을 비교해 보겠습니다. 오늘 만나보기 때문에 이렇게 두 대고요. 네. 은총 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펜더 멕시코 플레이어 스트라토캐스터 메이플,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펜더 멕시코 플레이어 2 스트라토캐스터 모델입니다. 네, 예쁘죠. 일단은 네. 뭐 소리는 당연히 좋을 것 같고. 네. 밸런스 진짜 좋죠. 가볼게요. 플레이어 2. 저는 이제 최근에 계속 리뷰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맥펜이 맥펜이 아닙니다. 그 옛날 그 뭐 맥펜이 어쩌고 저쩌고 뭐 맥펜 네.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. 오. 볼게요. 좋습니다. 두 대의 기타 사운드 들어보셨고요.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이 아이폰이 신 모델이 나오면 그 바로 전 모델이 약간 이제 할인이 좀 들어가죠. 그죠? 들어가는데 이제 뭐 퍼포먼스적인 부분도 그렇고 기능적인 부분이 아무래도 새로 나온 애가 우수한 건 사실이겠지만 이 자신이 즐겨 사용하는 기능이 아닌 경우 혹은 이 있어도 잘 느끼지 못하면서 쓰는 기능이라면 합리적인 가격에
구 모델을 구입하는 것도 현명한 소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어떠세요? 어떻게 구매하시는 편이세요? 저 같은 경우는 보통 그렇습니다. 9월 달에 신제품이 출시가 되잖아요. 그러면 그때쯤에 바로 전 모델이 가격이 떨어져요. 저는 그때 교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게 비슷한 게 현피디님이랑 저랑 네. 아이폰을 씁니다. 저 같은 경우는 그 주변에 이제 그런 분들 많아요. 아이폰 쓰시는 분들 진짜 신제품 나오자마자 바꾸는 분 진짜 많거든요. 특히 아이폰 쓰시는 분들 꽤 많은 것 같은데 저도 좀 비슷한데 저는 현피디님보다 좀 더합니다. 저는 어떠냐면 제가 아이폰을 3GS 처음 나왔을 때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3G는 안 나왔으니까 3GS가 나왔죠. 그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4가 나고 4S가 나왔잖아요. 그래서 4S로 가고 5가 나왔는데 4S에서 전 5를 안 가고 4S를 계속 쓰다가 이제 6가 나왔어요. 네. 근데 그때 6 플러스가 나왔어요. 네. 지금 이제 요즘 아이폰 큰 맥스 같은 크기에 6 플러스였어요. 그때 그래서 그걸 샀었고요. 그 다음에 7 나고 뭐 갔잖아요. 8까지 나왔나? 뭐 그랬을 거예요. 근데 이제 저는 글로 안 가고 6 플러스를 정말 오래 쓰다가 XS로 갔어요. 그리고 XS를 최근까지 썼습니다. 최근까지 쓰고 지금 그 15%가 나왔죠. 네네. 저는 그냥 13 기본을 샀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사실 XS에서 13으로 갈 생각도 없었어요. 네. 냉정하게 말하면 그냥 핸드폰 잘 돌아가고 뭐 쓰는데 불편함 없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작은 실수로 인해서 그 제가 이제 버릇 중에 샤워할 때 물 틀어놓고 노래를 틀어놓고 샀는데 거기 이제 물이 들어가서 앞 카메라가 물을 먹어서 이제 멈췄어요. 그러면서 핸드폰이 잠시 이제 통제 불능 상태가 돼서 아 고장났다 끝났다 생각을 하고 그냥 뒀는데 이틀 뒤에 그냥 켜지는 거예요.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업무도 있고 연락을 해야 되는데 전화가 안 되니까 이제 급하게 13을 이제 구매해서 했는데 자,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러니까 현 PD님 말한 것처럼 원래 뭐든지 신제품이 깡패입니다. 근데 아이폰은 기계긴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다고 보는 게 대대적으로 굉장히 큰 발전이 있는 이슈가 있는 모델들은 있었어요. 근데 그 이후로는 사실은 좀 비슷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러니까 뭐 속도, 뭐 처리 속도, 그 칩이 뭐가 들어갔냐 뭐 이런 것 같은데 근데 기타는 사실 그런 게 없죠. 그쵸? 기타는 오히려 그 일본이 참 재밌는 게 일본은 그해 시리얼 넘버가 아니면은 연말에 다 떨이 처리해버리는 느낌이 있어요. 근데 워낙 일본은 우리나라랑 다르게 악기 시장이 크죠. 시장도 크고 그 수입하는 이거 자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.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시장이 굉장히 작습니다.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그냥 멀쩡한 기타인데 전 모델이라고 해서 싸게 해주면은 이거보다 좋은 게 없는. 왜냐하면 그 기타가 뭐 기타 그렇잖아요. 뭐 이게 신제품이면 뭐 성능이 더 좋아지나요? 아니거든요. 전통적인 소리를 추구하면서 그냥 그 연도에 나온 스펙이 있고 예를 들면 다음 연도가 되면 그 스펙이 갑자기 그 모델이 없어질 때가 있잖아요. 그러면 그 모델을 사고 싶을 때는 이미 새 제품은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. 예를 들면 제가 깁슨에서 되게 아쉬웠던 게 잠깐 나왔더라고요. 저는 그걸 몰랐어요. 몰랐는데 ES 레스폴이 있었더라고요. 네. 있었죠. 네. 저는 몰랐어요. 그 모델의 그 가치, 존재 이유를. 근데 제가 알았으면 저는 아마 그걸 샀을 거예요. 근데 워낙 ES 레스폴이라는 모델 자체 인기가 별로 없는 모델이다 보니까 수입도 많이 안 되고 물량도 많이 안 풀렸습니다. 그래서 더욱더 보기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그 모델을 구하지 못해서 지금도 좀 후회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지금 이 시리즈들이 또 어느새 또 팬더 정책이 바뀌어서 팬더에서 62 빈티지, 57 빈티지가 계속 나올 줄 알았지만 그게 사라지고 오리지널 시리즈로 바뀌었죠. 그렇죠? 오리지널 60, 오리지널 50. 그러니까 그 연도를 대표하는 그 장점들을 모아서 모델이 나왔잖아요.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시리즈들이 제가 봤을 때 너무 가격도 저렴하고 합리적이거든요. 둘 다 너무 좋고 그리고 지금 제가 잡아봐도 제가 요즘에 그 풀가를 진행드리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맥펜이 옛날 맥펜이 아니에요. 그죠. 확실히 맥펜이 옛날 모델은 좀 아쉬운 느낌이 마감이라든지 있어요.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맞아요. 마감에서 티가 너무 많이 나는데 요즘은 그냥 USA랑 거의 똑같기 때문에
100만 원대 팬더를 산다. 그러니까 여러분 멕시코라는 걸 빼버리고 100만 원대에 내가 팬더를 살 수 있다. 어찌 보면은 저는 모르겠어요.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일 것 같아요. 이제 악기 가격이 계속 네. 오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즘 생각이 그냥 그렇습니다. 팬더를 내가 느끼고 싶으면은 USA도 좋고 커스텀샵도 좋아. 근데 여러분 예산이란 건 한정돼 있고 그렇게 이제 경기도 안 좋은 와중에 뭐 돈을 크게 쓰기는 어렵잖아요. 근데 100만 원대다? 그러면은 여러분 12개월 할부를 하든 아니면은 뭐 카드사마다 있을 거 아니에요? 네. 그렇게 해도 한 달에 나가는 비용이 굉장히 좀 저렴할 거라고 보여져요. 그랬을 때 내가 가지고 싶었던 팬더 기타를 소비하는 것도 좀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둘 다 밸런스 소리 너무 좋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 은총 씨도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셨지만 이런 얘기를 왜 드리는 거냐면 시리즈 1, 2 물론 이제 개성이 다르고 사운드도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. 달라요. 그런데 이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굉장히 성향 차이에 가까운 거지 성능 차이가 있다라고 느껴지지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합리적인 가격에 팬더의 사운드를 원하시는 분들은 시리즈 1, 이 플레이어 1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 좀 더 이제 새로운 옵션들,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도 변형이 많았거든요. 이런 게 좀 더 내 취향이다. 그러면 30만 원 정도 더 투자를 해서 아, 고작 30만 원입니다. 네, 이 플레이어 2로 오시면 되는데 두 모델 다 어떤 모델을 선택을 하셔도 팬더 오리지널 사운드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 전혀 걱정 안 하시고 구입을 하셔도 만족을 하실 거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. 네.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플레이어 시리즈와 플레이어 2 시리즈를 비교해 볼 예정인데요.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궁금한 거 모처럼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